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 벌써 3월이 됐네요. 아직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3월이 되니까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대 호미화방에 갔다 왔는데 잔디 표현제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두 가지 색의 잔디 표현제를 골라왔는데요.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섞여 있는 게더 자연스럽게 예뻐 보여서 이두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봄의 요정 컨셉으로 이 잔디 표현제들도 사용해서 예쁜 쉐이커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대로 8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 이대로 또 8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 이제 투명한 레진을 마저 부어서 채우고 안에 작은 파츠들을 좀 넣어서 같이 굳혀줄게요. 이대로 8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두 개 다 타령해 볼게요. 두개다 예쁘게 잘 만들어졌네요. 중간에 단차를 조금 줬더니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 더 입체감이 느껴져요. 그럼 옆면을 평평하게 사포질 해줄게요. 그리고 앞뒷면을 막을 필름을 4장 자를게요. 필름은 뒷면에 먼저 붙여줄게요. 이제 안에 파츠들을 채우고 바디 오일을 넣어서 워터 쉐이커로 만들어 줄게요.
이제 뒷면을 조금 꾸미고 도밍을 해줄게요. 이대로 8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안면 꾸미고 도밍까지 할게요. 이대로 8시간 이상 한 번 더 경화시켜 줄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봄의 요정 컨셉으로 워터 쉐이커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잔디 표현제를 넣고 굳힌 다음에 한번 얇게 글리터를 섞은 레진을 군데군데 부어서 단차를 만들었잖아요. 쉐이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 그때 넣은 글리터가 반짝반짝하게 반사돼서 더 신비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뭔가 숲속 깊은 곳에 요정들이 살고 있는 꽃밭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쉐이커 안쪽에 붙인 요정들이랑 앞면의 요정들이 거리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뒷면도 예쁘죠? 이렇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쉐이커들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완성됐네요. 빨리 꽃 구경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